강수지의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 베란다. 네, 여기가 베란다 텃밭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엄청 좋아요. 드세요. 드셔도 돼요. 강냉이. 네, 그래서 오늘 아빠랑 같이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아빠랑 저는 뻥튀기를 아주 좋아해요. 그치 아빠? 아빠 살며 사랑하며 배우면 아빠 팬들이 많으시더라고. 내 팬이 어떻게 많아? 너 팬이 많지? 아니야, 아빠 팬이 많아. 아빠 보고 진짜 아빠 맨날 맨날 나와달래. 그래? 어. 그럼 나오지 뭐. 그래, 아빠 이제 코로나 백신 1차, 2차 다 맞았잖아. 아니, 좀 더 받아야겠어. 1, 2차 다 맞았다고 이제 돌아다니려고? 어디로? 아, 가까운데 좀. 혼자? 아, 혼자라도 왔다 갔다 해야지 좀. 아니, 내가 아빠 때문에 라디오 그만뒀잖아. 아빠랑 나랑 같이 다녀야지, 무슨 소리야. 그럼 좋지. 어디 가고 싶어? 가고 싶을 때 너무 많아. 충무다, 충무. 어? 통영. 나도 통영 진짜 좋아하는데. 통영은 뭔데? 너무 멀어. 부산하고 비슷하지? 부산보다 더 가지. 그거다 한 일주일은 있다 와야 돼. 통영 가서 일주일 있다 오고 싶어? 비비안은 어떡하지? 데려가야지. 김국진 씨는 어떡해? 다 데려가야 돼. 다 가려면 못 갈 텐데. 나랑 아빠랑만 먼저 가자. 우리 언제 가자, 알았지? 아빠 여기에 이거 내가 사진을 찾아봤다, 사진첩? 이런 사진 보는 거 진짜 오랜만이지? 그냥 처음 봐요. 이게 누구야, 나? 아니, 자기 자신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빠! 이거 아빠, 이거 뉴욕이지? 어. 본인 얼굴도 못 알아보시나요? 몰라. 아빠, 아빠, 이게 아빠 몇 살 때일까? 봐봐, 나 오빠인 줄 알았는데, 나도 잠깐 보고. 이거 아빠잖아. 이거 아빠 한 50대? 아빠가 몇 살에 미국 갔어? 아니, 60. 60이야, 이게? 이게 어쨌든 맨하탄이야, 뉴욕, 그치? 그럼 이거는 나 뮤직비디오 찍으러 왔을 때 데니가 찍어줬던 거지. 이거다. 뮤직비디오 찍으러 갔을 때 아빠 있었던 거 생각나지? 근데 이거는 어딘지 몰라요. 이거 어디야? 데니네 집인 동네 같은데? 데니네 집이야. 그치? 데니네 집 마당이야? 데니네 집이었구나 이게. 그러고 이거는 서울에 나와서 우리 집에 왔을 때다 이거, 그치? 식당에서 봤던 거. 여기 비비아나 아가 때 저기 놀이터 갔었잖아, 그치? 여기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었는데. 이게 상어몸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 살던데. 하와이. 젊은 사람들은 하와이 엄청 좋아하는데. 이게 오빠 결혼식 때인데? 그치? 아니야. 어? 아빠 그거? 봐봐, 오빠, 언니. 어, 그래? 이때 아빠 얼굴이 부었다. 그치? 이거 막내 삼촌. 진짜 오랜만에 보지? 야, 진짜 다 젊었다, 그치? 자, 우리 살던 미국 가기 전까지 살던 집 후암동. 이 집 산 거지? 1200만 원인가? 3천 얼마. 나는 이제까지 여기가 1200만 원인 줄 알고 나 맨날 방송 나와서 우리 처음으로 집을 샀는데 1200만 원이었어. 근데 3천이야? 왜 그렇게 비싸 아빠? 그 당시에? 그래서 뭐 집값이 올라. 얘가 우리 처음 집이었지? 응? 진짜 그대로 있어. 아빠 얘 비비야? 아빠가 키우던 강아지? 아빠가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 뭐였나요? SBBS. BBS? BB도 하나 있고 S. 얘는 뭐, 누구야? S는 BBS. 이거 봐봐라. 할아버지 얼굴, 할아버지잖아. 아빠의 아빠. 이야, 진짜 젊다. 자, 이거 누구야? 데니랑 엄마지?
데니 엄마 너. 데니랑 엄마. 나는 아니지 여기. 아 이거 예, 나구나. 나 이 코트가 생각나는데 이게 어디야? 아빠가 찍어줬을 텐데 사진. 아빠가 뭐 이것까지 기억나나? 자기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어? 이거는 나 노래하는 거. 아빠 이거. 다. 강릉. 강릉. 이건 나 한국에 와서야. 그래? 어 내가 가수 되기 전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와서 미국에서 편지 한 장 써놓고 아빠 기억나? 내가 편지 한 장 써놓고 서울에 왔잖아. 근데 내가 집을 나오는 날 아빠가 집에 있었잖아. 아빠가 신문을 보고 있었어. 엄마는 없었어. 데니 오빠 다 없었어. 뭐 일을 하고. 그치.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그랬다. 이제 짐을 다 내 친구 차에다가 실어놓고 아빠 나 간다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 그랬어. 뭐 어떤 뭐 동네에 누구나 가는 걸로 알았어 난 그때. 그냥 야. 기타 하나 들고 나서나. 어. 하루가 그래. 지나도 안 와 애가. 오후에 봤지 그 편지. 편지? 편지 누가 발견했는데? 내가. 아빠가 발견했어 편지를? 그럼. 어디서? 그 문 굴 거기다 꿰어놔서나. 아빠가 발견했어? 그럼. 아무도 없을 때? 응. 그래서 아빠 그 읽었어? 그럼. 뭐라고 써 있어? 혹시 너 노래 하러 간다고. 한국에? 응. 그래서 아빠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 아니 야 미친.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가 언제 왔어? 그 엄마 오후에 왔지. 일 갔다.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어? 그래도 엄마한테 얘기를 했지. 그 편지 보여주고. 응. 그 엄마가 뭐래? 애들을 어떻게 봤나고 날 보고. 아빠 혼났어 엄마한테? 혼내 무슨 혼이나. 그 혼자 나가는 거 그럼 어떡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엄마가 팡팡 울었어? 막 울더라고. 그 생각해봐. 비비아나가 편지 한 장 써놓고 전 다른 나라로 가봐. 내가 어떻게 되겠어. 끔찍하다. 끔찍해. 근데 어쩔 수가 없었던 게 집이 너무 어려웠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돈을 벌려고 가수가 된 거 알아? 야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게 데뷔하기 전이야. 한국에 나와서. 내가 1년 있다 데뷔했잖아. 그래 이거는 교회에서 수련회 간 거고 이거 초등학교 때 운동회 날? 운동회. 운동회 날. 근데 운동회 날 아빠 와 온 적 있나? 그럼. 아 그래? 똑같이. 나 달리기 엄청 못하는데. 응. 알아? 응. 나 누구 닮은 거야? 누구 닮아서 달리기를 뭘? 그렇게 못해? 아빠는 잘 달려? 아주 뭐 뛸 만큼 뛰지다. 아빠 이 옷 보면 생각 안 나? 그게 어디야? 아 이거 우리 중학교 애들 만난 건데 나만 사복을 입고 있는데 아빠가 먼저 미국 갔잖아. 뉴욕에서 나한테 이런 티셔츠를 보내줬어. 기념 티셔츠? 그러니까 나는 맨날 이런 뉴욕에서 온 기념 티셔츠를 입고 있었지. 아주 좋았지. 그치 이때 초등학교 졸업식인가? 나 야 진짜 아빠 잘생겼네. 아, 잘생겼지 그럼. 어? 잘생기고 이거 교회? 금성교회? 아빠 이거 어딘지 알아? 뉴욕 우리 살던 집이야. 뉴욕? 맨해튼 51가. 아 51가? 거실이야 거실. 이런 텔레비전이 있었잖아. 야 진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이게 누구야? 이거 아빠야? 날 거야. 나야. 자기는 잘 몰라. 맞아 나야. 이거 아빠지? 야, 이 아빠 보면 이게 어디야? 북한이야? 북한이지. 어머 진짜? 이게 함경? 북동. 함경부터 성진이야? 응. 이거 아빠 집이야? 응. 아빠 집 마당? 응. 아빠 여기 방석 깔아놨어 아빠야. 이거 응? 이거 뭐야 아빠 이게? 몇 살 때야? 잘 자랐어 그때는. 그러니까 몇 살이야? 그 어렸을 때지. 어머 도련님이네. 어머 아빠 너무 귀엽다. 이거 좀 이렇게 해서 보고 싶다 크게. 아빠 어렸을 때도 잘생겼어? 그럼. 그래? 이때도 노래 했어? 아 노래 잘했지. 아빠 진짜 귀엽다. 고모들이 날 만나면 무조건 노래하라고. 아빠 이거 봐봐. 우리 자식들이 누구가 제일 아빠 닮은 것 같아? 너. 내가 아빠랑 닮았어? 어디 이리 보여줘봐. 얼굴 좀 보여줘. 우리 둘이가 닮았나요?
탈만 성경이네 우리가. 그래 이거 아빠 봐봐 생각나나? 뭐 생각나지 그럼. 그 뭐 하는 거예요? 졸업식. 대학교. 응. 좀 잘생겼네. 엄마는? 엄마도 잘생겼고. 엄마는 예쁘지. 근데 이 대학생 때 엄마는 어떤 여자였을지 궁금하네 엄청. 그냥 조용했다고 성격이? 조용했을 것 같아. 근데 노래는 잘했잖아. 잘하는 편이지. 그리고 친구들, 엄마 친구들하고도 만났었어? 엄마 친구들.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만나지 그럼. 이 학교에서 놀러 다니고. 진짜 이때 엄마랑 아빠랑 너무 좋았겠다. 그러면 몇 년 다녔지 여기 학교를? 2년. 그래서 둘이 2년 동안 만났어? 그리고 언제 결혼한 거야? 2년. 군합체 대하고 나서. 아, 아빠가 3년 군대 갔다 오고? 응. 그 5년 있다 결혼했어? 엄마가 기다렸네. 엄마가 기다려준 거잖아. 기다려준 거지? 뭘지. 왜? 안 기다려줬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데? 난 다른 여자 만나는 건데. 아, 그리 잘생겼는데. 자기 잘생긴 거 엄청 얘기하네. 어디 다시 보자, 잘생겼나. 아, 나는 친구들 보고 진짜 너무 멋있다고 그랬어. 그래, 아빠 영화배우 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치? 그럼. 아빠가 연기자를 했었으면은. 연기도 잘했어, 내가. 국민학교. 진짜 아깝다. 어떡하지?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지금부터라도 해볼래? 80이 넘어서 뭘. 아마 80 몇 세부터 모델도 한다 요새. 패션 모델. 이렇게 잘 걷는 그런 패션 모델도 하는데 아빠는 노래도 잘하지. 연기는 뭐 지금 안 외워지잖아. 아까 왜 보는 거지 뭐. 연기 학원 가볼래? 가서 뭐래. 아 그냥 배우는 거지. 해보고. 요새 그림도 그리잖아. 그림도 시작했지. 그럼 연기 학원도 한번 가보고. 그림도 이제 그만둬야지 뭐. 왜? 그럼 뭐 할 거야? 집에 가만히 있을 거야? 돌아다니는 거지 뭐. 그러니까 미술도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이제 가야지 뭐. 영등포로? 어? 영등포에 가고 싶어? 영등포에 가. 아빠가 거기 살던데 태어난 곳이니까 내 본적이 영등포잖아. 어딜 가야지. 야, 영등포 가. 영등포. 아니 108살 때까지 산다고 하더니 뭘,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 이번 주사 100살 90살도 뭐라고? 90살도 살이 90살도 못 살겠다고? 어. 그거 요번에 그건 다 아픈 거야. 아빠는 108세까지 산다고 했으니까. 언제 108세라고 나하고 그때 차에서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제부터 마음을 다시 잘 잡아서 일단 94세까지 살고 그 다음 또 104세를 이제 또 바라보고 이렇게 열심히 스트레칭하고 운동하고. 알았지? 이제 하루 있으면 괜찮아져 그 팔. 언제 그랬냐는 듯 나아진답니다. 아시겠나요?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아빠? 저녁. 사람들이 김치찌개가 그렇게 맛이 없었냐고 물어보더라. 내가 끓여준 거 그 맛이 없다고 해서. 누가 그래? 사람들이. 그래? 어. 어 노년동. 그 방송 나갔어? 그럼 나가지. 아빠가 하는 말 다 나가. 어? 그런 김치찌개는 글렀다. 김치찌개도 아니다. 노년동 김치찌개만 김치찌개야? 그 오늘 뭐 먹고 싶어? 그 김치찌개라고. 어디 거? 아니 수지가 만들어준 김치찌개 이렇게는 말이 안 나와? 아빠 진짜 솔직하더라. 너는 그렇게 맛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좀 선의의 거짓말도 해야 되는데 아주 어니스트해. 그래 하지만 나도 할 말이 있어. 아빠는 맵고 짜야 맛있다고 그래. 그 김치찌개 없어도 맵고 짜야지. 내가 만든 것도 짰어. 배추가 그래서 그게. 아 김치가 그래. 내 탓이 아니야 그거. 김치 탓이지. 객관적으로 내가 요리 어떻게 해? 잘해.
그래. 아, 깜짝이야. 요리 괜찮게 하지? 그럼 오늘 저녁은 내가 뭐 해줄게. 알았지? 그래. 이제 오늘 저녁 먹고 나면 이제 여기도 나아지고 이제 내가 이제 시간 내서 같이 통영에 가자. 알았지? 못 갈 것 같아. 아니, 여행은 얼마든지 갈 수 있다며? 국신이라고 저... 아, 괜찮아. 어떻게 나랑 둘이만 가도 돼. 안 돼. 와, 의리가 있다. 다 데려가자, 그럼. 그거 다 가면 가. 알았어. 그래. 그러면 오늘 이제 빨리 인사드리고 아빠 들어가서 쉬고 나도 저녁 해야 돼, 이제. 그래. 자,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합시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배우며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아빠!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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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김치찌개는 사다 줄까? 네, 먹어봐야겠어. 내가 언제 그거 사다가 아빠 이거 내가 만든 거야. 그럼 아빠가 알까? 아빠 내가 끓인 거야. 그럼 아빠 어머 맛이 없다고 할지도 몰라. 아빠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쉴래? 가자. 야, 연기자도 못하고. 그치 아빠? 응, 연기자를 했었어야지.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강수지입니다.